가요계에서도 춤 잘 추기로 소문난 그녀인데 미국에 춤 공부라도 하러 온 걸까요? 알고 보니 미국 한인 교포들을 위한 행사에 가수로 참여한 거랍니다. 방송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길건 씨. 요즘엔 해외 공연을 주로 하고 있다는데요. 화려한 조명과 팬들의 함성이 가득한 음악 방송과 비교하면 조금은 소박한 무대.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길건 씨가 가수로 데뷔한 건 2004년입니다.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해보진 못했지만 무대 위에서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춤 잘 추는 댄스 가수 길건이라는 이름은 팬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죠. 가수의 꿈은 있었으나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하셔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부모님들하고. 아, 나랑은 안 맞구나. 난 진짜 유학이나 가야겠다. 찰나에 한국의 비욘세를 만들어준다는 비욘세에 딱 제가 비욘세면 살 빼라고 안 하겠다. 나쁜 거 안 시키고 비욘세만 시키면 하고 싶어. 그냥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유학 가기 전에 비욘세 한번 해볼까? 그 생각에 그냥 덜컥 하겠다고 마음먹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비욘세를 꿈꿨던 그녀, 벌써 14년차 가수가 됐습니다. 오늘은 화보 촬영을 위해 특별한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는데요. 오늘 프로필 촬영 겸 새로운 컨셉의 촬영이 있어서 왔습니다. 스틸 촬영은 얼마 만에 해보시는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작년 여름 8년 만에 노래를 발표하며 댄스 가수로 돌아온 길건 씨인데요. 오랜만에 나서는 화보 촬영,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침은 바나나 하나로 대신합니다. 화보 촬영할 때는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관리를 들어가죠. 좀 타이트하게. 긴장했는지 얼굴이 띵띵 부었네요.